이러다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에요. 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북한이 채워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냐면 북한을 갖다가 진짜 조국이라고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. 아까 뭐 우리 또 대사님이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반공이 국시가 된 것은 박정희 정권 들어선 60년대 중후반 이후에요. 이 우리나라의 남북 간의 뭐 체제 경쟁이 심하게 되기 직전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못 사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네. 저쪽에서 뭐 냉면 한 그릇 준다고 하는데 아니 뭐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무슨 큰 죄냐. 그러니까 실제로 동백림 사건에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냉면 한 그릇 때문에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. 네. 크리스마스 때 배가 고팠겠지요. 얼마나 또 그리워 또 고국에 있는 가족들도 네. 크리스마스인데 배는 고프고 근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북한 대사관에서 가면은 평양냉면이랑 밥 줘 불고기도 준다. 평양냉면 2만 원이야. 아니 김치 준다고 해. 김치 준다고 하는데 평양냉면이랑 불고기 준다고 하는데 불고기인데 크리스마스인데 가가지고 먹자 우리 어떠냐. 어렵기도 하고 저쪽에서 동포니까 오라고 하고 가서 또 먹었대요. 맛있게 먹었겠지요. 막 이왕 여기 대사관까지 온 김에 대사관 직원 보고 당신 집 좀 구경시켜달라고 가보자. 2차 가자고 2차 갔는데 그 약간 농담 아닌 농담을 또 했나 봐요. 그 우리 유학생이 이제 북한 대사관 직원 보고 여기 왜 화장실에는 김일성 조상화가 없냐. 약간 선 넘은 거죠. 농담을 한 건데 이제 북한 대사관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농담이 안 되는 거지. 더했겠지. 그래가지고 약간 치고받고 하다가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. 크리스마스 때 북한 대사관 가가지고 어머, 아이고 어떻게 이게 이제 중정기획까지 들어간 거죠. 아 이것이 나는 이게 신기한 거야.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여기는 엘리트도 있지만 진짜 근로자까지 있어서 이거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. 이 포섭 대상이 많은 곳입니다. 근데 네. 북한에 저런 뭐 나름 고급 인력들이 와가지고 이런 포섭 활동할 때 우리나라 중정, 중앙정보부는 일 안 했냐는 거죠. 나중에 드러난 일인데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는 다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어요. 아니 그럼 그렇게 잘 알고 있었으면은 왜 먼저 이렇게 좀 잡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? 왜냐하면 실제로 관찰이 없었기 때문에. 관첩이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아주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. 그냥 가가지고 만나고 뭐 밥 얻어먹고 용돈 좀 받고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북한에 접촉해가지고 간첩 활동을 좀 하라고 그 지령을 내리고 난수표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그걸 생각도 안 한 거야. 그래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난수표를 뜯어보지도 않은 거야. 나중에 와서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미개봉한 상태로 걔들이 이런 걸 주던데요 하고 증거물로 제시도 하고 그랬던 거죠. 고기에 그냥 밥 얻어 먹고 다니고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. 그리고 당시에도 그거 가지고 걸 수 있는 건 없어요. 그 당시는 그냥 아주 엄혹하시던 시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194명 중에서 실제로는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한 명도 없어요. 이게 중요한 게 그 당시 시대라는 걸 감안하는 게 중요해요. 그 당시 기준으로도 간첩죄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아까 전부 다 간첩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려온 거 아니었어요? 맞아요.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내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왜 간첩이 한 명도 이 간첩죄로 선고받은 사람이 없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이 없었어요. 억지로 끼어 맞춘 거예요. 말도 안 돼. 와. 어머. 이수길 박사라고 이제 파도 그 간호사의 아버지거든요. 네.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은인인데 잡아넣었어요. 얼마? 왜?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단 이거죠. 그 얼마 전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동독 경찰에게 잡혔는데 동독 경찰은 뇌물을 받지 않더라. 어머. 너 동독 욕 칭찬했지. 잡아봐. 어머. 뭐야? 아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.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. 그리고 이응로 화백. 이게 뭐라고? 이응로 화백은 왜 잡혀갔냐면 그 6.25 전쟁 중에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에게 이제 편지가 왔다고 해요. 네네. 그래서 이 동백림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. 물론 현행법상 가면 안 되겠지만 아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갈 수 있지. 아버지가 갔겠죠. 이것 때문에 잡혀.